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 손예진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한 잔 영상을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한 잔의 주제는요, 강의의 만족도를 200% 올리는 저만의 방법 영상으로 소개해 볼게요. 저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교육 있을 장소에 미리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육 서비스를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되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별화되게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에듀이너스의 교육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만족도, 재구매율, 그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사 또는 사업가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의 강사로서 어떤 한 기업 또는 어떤 장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의의 컨텐츠? 또는 강사의 강의 역량 스킬? 강의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장소에 계시는, 즉 우리의 교육을 듣는 분들이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니즈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현장에서 교육을 해왔고, 현장의 사람들이 왜 이 교육을 듣고자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뭘 개선하고 싶은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만, 아,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강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고객인데 CS 교육을 준비를 한다고 해도 대상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니즈와 그들이 만나는 고객들, 그들이 CS 교육을 들어서 어떤 거를 개선하고 싶은지가 다 다른데, 이런 사전 조사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뻔한 천편일률적인 CS 교육을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냥의 CS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남들도 제공할 수 있는 뻔한 교육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강사의 이런 한끗 차이가 강의 만족도 그리고 재구매 강의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교육생들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현장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S 교육이 필요한 기업에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CS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고, 실제로 만나는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방문율을 높여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최대한 객관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만의 비결입니다. 결국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니즈는 어쨌든 고객을 유치하고 또 고객의 방문율을 높이고 또 판매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왜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교육을 시켜서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방문하기 전에 현장을 최대한 체험을 하고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국립기상박물관이라는 곳이고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 해설사분들이 계세요. 이 해설사분들에게 필요한 CS 교육에 대한 그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교육이 무엇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오늘은 시민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방문을 해서, 아, 해설사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럴 때 시민들에게
해설을 해줄 때 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은 개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하면 좋겠구나 라는 시선에서 저는 방문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이들을 알고 교육을 준비해야지만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이분들과 직접 만났을 때 강사로서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강사로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제가 이들을 만나고 이들의 현장 이야기를 따끈따끈하게 얘기해 드렸을 때 듣는 사람도요. 가만히 듣다가도 눈빛이 달라져요. 어라? 어? 진짜? 우리 시민으로서 방문하셨던 분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강의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늘 교육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해보면 아,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게 뭘까?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최대한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하고요.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전화도 방문도 어렵다 그러면 뭘 하냐면 네이버 뭐 리뷰라든가 실제 방문객들의 리뷰, 블로그 후기, 홈페이지의 그런 만족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CS가 무엇일까? 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강의 컨텐츠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한 잔 영상은 이 손예진 강사가 에듀이너스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비결이 되겠죠? 제가 저만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는다면 저는 바로 이 포인트, 현장의 답이 있고 그 현장에서 컨텐츠를 찾아가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이 강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강의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이제 바뀌어지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뭔가 방향성이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문현답이라는 말,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다. 늘 여러분들도 이 우문현답을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프리랜서 강사분들은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사내 강사들은 어떤 여러 브랜드가 아닌 한 기업 또는 한 브랜드의 현장을 가는 곳이라면 프리랜서 강사는 정말 늘 다른 기업, 다른 업종,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현장에 더 많은 기를 기울여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하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체험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00% 필요한 교육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먼저 체험을 하거나 방문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강점이 무엇이고 또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함께 또 논의도 해보고 협의를 하면서 맞춰가는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쏟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런 시간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강의의 만족도를 100% 이상, 200% 이상 높일 수 있는 비결들이 쏙쏙쏙쏙 쌓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